전북 브리핑입니다. 남원경찰서는 직장에 있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저녁 7시쯤 남원의 한 회사를 찾아가 흉기로 아내를 위협하고 아내 차량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내와 다툼이 잦았고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투수 협박과 방화 예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다자녀 공무원들을 위해 인사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교육감은 지난 10일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지방 공무원 연수에 참석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서교육감은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사 가점 계획 여부와 관한 질문에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성 공무원은 여성 공무원과 동일하게 1일 2시간의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정기 인사 때 다자녀 가산점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 인력 효율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사로운 햇볕과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여행하기 좋은 가을. 전라북도가 가을 만끽하다를 주제로 농촌 여행지 9곳을 선정했습니다. 오색 찬란한 가을 단풍을 볼 수 있는 정읍 내장산 달고운 청정 사교마을과 황금빛 물결이 가득한 김제 벽골제 마을이 농촌 여행지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또 달콤한 메론으로 호떡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고창 만석군 농장과 들깨 쿠키 만들기를 진행하는 김제 조수골 마을도 소개됐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북 농촌 여행 참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 일부 학부모들의 갑질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경찰 역시 비슷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경찰청과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들의 우울증 진료 인원은 2020년 1,104명에서 매년 증가해 작년엔 1,844명으로 3년 새 67%나 늘었습니다. 직무 관련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 수도 매년 20명이 넘습니다. 경찰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을 확률이 높은 직업으로 꼽힙니다. 각종 사건 사고 현장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인을 상대해야 할 때가 많고 심지어 민원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직무 스트레스는 무더기 퇴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 공무원 퇴직 인원은 2020년 2,509명에서 2021년 3,048명, 2022년 3,543명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경찰관들의 퇴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근 교권보호가 사회적인 이슈로 주목받고 있죠. 교사들이 아까운 생명을 잃고 난 뒤에야 나온 뒤늦은 대책인데요. 교사들만큼이나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경찰. 이제라도 위기의 경찰을 구할 대책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김제 지평선 축제 기간 열렸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제시 협의회는 지난 7일 시민과 관광객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초대형 태극기를 만들어 한반도 통일을 염원했는데요. 민주평통 김제시 협의회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평통 상징적인 태극기 모형 만들기,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으로 한과 과일 등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대형 태극기를 만드는. 같은 날 저녁에 열린 평화통일기념음악회에는 평양민속예술단 공연에 이어 가수 이정옥 씨를 비롯해 종편방송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재하와 김의영 씨, 보이스퀸의 최연아 씨 등이 출연해 평화통일 의식 확산을 위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전북 브리핑이었습니다.